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데 무엇이 가장 옳은 결정인지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렇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어떤 결정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가? 그리고 가장 많은 기쁨을 주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못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이 나게 될 겁니다. 그 일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저절로 해결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길이 내게 더 많은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해 보십시오. 모든 선택이 똑같이 기쁘게 느껴진다면 어떤 결정이 당신에게 가장 실제적인가 이렇게 물어보시고 모든 것이 비슷하게 느껴진다면 어떤 결정이 인류에 가장 도움이 되며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차례대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 가다 보면 어떤 힘든 상황도 버릴 것과 정리할 것이 선명해질 겁니다. 오늘은 시작하는 인사말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가장 옳은 결정인가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어떤 결정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가
그리고 가장 많은 기쁨을 주는 일을 선택해 보도록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정말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고 또 행동을 직접 해보고, 그런데 만약에 그 선택한 느낌이 똑같아, 둘 다 기쁘다, 이럴 때는 어느 쪽의 결정이 당신에게 가장 실제적인가, 이걸 한번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두 개가 다 똑같아, 그것도 다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는 것. 자, 그것은 인류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면 보다 더 여러분이 선택하고자 하는 일이 명확해지고 선이 분명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능력, 이 능력이 결국은 수행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행자가 구도의 길을 가면서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중간에 걸쳐져 있는 이 어정쩡한 태도와 자세, 이것이 아마도 우리가 오랜 세월 윤회하게 됐던 원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하찮은 것일지라도, 그리고 어느 때는 그 결정을 하는 일이 두려움이 생길지라도 뭔가를 단호하게 결정해보는 능력을 키우는 것,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나 회원 여러분, 여러분도 자신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하루의 일과 그리고 일평생이라고 하는 자신에게 펼쳐진 이 생에서의 삶, 매 순간순간에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귀로에 우리가 놓여있지요. 자식에 대한 문제,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 집안에 대한 일, 시댁과 친정과의 관계, 남편과 또 자기와의 관계, 자식과 부모와의 사이에서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만 하는 일이 늘 우리 앞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선택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얼굴을 찡그리며 두통약을 먹어가며 소화제를 먹어가면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과연 그런 선택이 제대로 된 걸까요? 그렇게 내린 선택은 결국 돌고 돌아서 나에게 괴로움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유나를 통해서 함께 유나호를 타고 마음공부의 저 드넓은 바다로 헤엄쳐 갈 때, 헤엄쳐 가는 건 너무 멀겠다, 그렇죠? 그리고 또 헤엄쳐 가는 것은 힘든 일일 수도 있고, 배를 타고 함께 가니까 배가 우리를 실어다 주는 것이죠. 이렇게 유나호를 타고 함께 마음공부의 저 언덕을 넘어가는 동안에 어떤 결정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도 그것을 즐겁고 기쁘게 선택하는 힘이 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유나 회원 여러분, 오늘도 두 손 합장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발언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보살님들은 중생들을 위해 높은 서원을 이루시고 모든 중생들은 부처님들께서 의도하시는 복을 누리소서. 그리고 모든 연각과 성문들도 이제 최고의 안락을 얻으소서. 저도 문수사리 보살님의 축복으로 환희지에 올라 모든 내생 동안 출가 수행자의 길을 가게 하소서. 항상 검소하게 살며 검소하게 먹고 모든 내생 동안 고요한 곳에 머물면서 제 수행의 목표를 이룰 이상적인 조건을 얻게 하소서. 언제든지 뵙고 싶거나 작은 의문이라도 있을 때는 저의 보호자이신 문수사리 보살님을 장애 없이 친견토록 하옵소서. 하늘 끝까지 시방에 거주하는 모든 중생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제가 모든 행동에서 문수보살님처럼 훌륭하게 성취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남아있고 중생들이 남아있는 한 저도 계속 남아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몰아내게 하소서. 일체의 모든 중생들의 고통이 완전히 소멸되고 그들이 보살님들과 함께함으로써 모두 모두 행복하소서. 고통의 유일한 치료제이며 모든 안락과 행복의 원천인 부처님의 가르침이 존중받으면서 오래오래 이 세상에 남아 있으소서. 자비롭게도 제가 좋은 뜻을 펴도록 인도하여 주신 문수보살님께 절을 올립니다.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영감을 주신 저의 모든 선지식들께도 절을 올립니다. 오늘 그 발언문 중에 회향의 장 마지막 부분 낭송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지지요. 이제 산티 대바께서 스스로가 서원하시는 아주 거룩한 발언이 되겠습니다. 이 산티 대바를 보살펴 주신 분이 바로 문수사리 보살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수 보살님으로부터 금강승의 지혜를 얻어서 해탈을 하셨다 했는데 그렇게 문수사리보살님의 축복으로 환희지에 올랐고 나에게 몇 번의 생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인간의 삶을 받아나던 또는 영각 성문 보살 어떤 지위를 받아난다 할지라도 어떤 생에서도 출가 수행자의 길을 항상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서원은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해야 하는 서원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슴에 새겨두고 마음속에 기억해두면 좋을 그런 서원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생을 살게 될지라도, 생사를 거래하게 될지라도 그때그때마다 항상 바른 진리의 법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또는 출가 수행자의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발언은 우리가 한 생의 한 생애를 만날 때마다 그 인생의 청사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삶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무엇으로 정할 것인지를 방향을 정해주는데도 아주 소중한 그런 발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행자의 길을 가는 모든 생애에 항상 검소하게 살기를 바라고, 또 먹는 것도 검소하게 먹기를 바라고, 또한 고요한 곳에 머물면서 수행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조건을 얻을 수 있게 하소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뵙고 싶거나 작은 의문이라도 있을 때 보호자이신 문수사리 보살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만 하더라도 아무 장애 없이 항상 친견할 수 있는 그런 복락을 누리기를 또한 발언합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함께해야 할 발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남아있고 중생들이 남아있는 한 저도 계속 남아서 이 세상 모든 고통 다 소멸할 때까지 거듭 보살도를 걷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의 발언에 이르르면 그 제불보살님들과 선지식들의 그 자비심 앞에 참 정말 가슴에서부터 그 눈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이 세상이 남아있고 중생들이 남아있는 한 계속 저도 이곳에 남아서 세상 모든 고통 다 사라질 때까지 만중생 한 사람도 탈락자가 없이, 누락되는 사람 없이 다 깨달음 완성할 때까지 세세생생 보살도를 걷기를 발언합니다. 이상의 발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느 누구라서 이런 발언할 수 있을까요? 이건 대보살심이 아니고는 참으로 하기 어려운 발언입니다. 대부분은 깨달음 완성하고 나면 다 니빠나, 니르바나를 완성해서 니르바나의 세계에 들려고 하지, 누가 다시 중생들 곁에 남아서 그 중생들 하나하나 다 깨달음 얻을 때까지 그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발언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발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고, 이렇게 보살핌을 받고 있고,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데도 정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모든 중생들의 고통 완전히 소멸되고 그들이 보살님들과 함께함으로써 항상 모두 행복하십시오. 참 멋집니다.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고통의 유일한 치료제이며 모든 안락과 행복의 원천인 부처님의 가르침이 존중받으면서 오래오래 이 세상에 남아있으소서. 참 갈수록 구구절절히 염념불리심이라,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과 바른 진리 생각하는 마음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발언이군요. 자비롭게도 제가 좋은 뜻을 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문수보살님께 큰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생애, 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깨달음의 길을 향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감을 주셨던 모든 선지식들께도 절을 올립니다. 이렇게. 참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산티데바의 발언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과 함께 독송하면서요, 참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서원과 발언의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추가가 됐지요. 그리고 그 발언하는 내용의 간절함과 진실함이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구나라고 깨달은 것도 참 많았습니다. 이 발언문을 뼈에 사무치도록 듣고 듣고 또 듣고 가슴에 새기고, 산티데바의 발언이 바로 여러분의 발언이 되어서 한 걸음
수행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 들리면 떠오르는 모습 달처럼 탐색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십시오. 저와 함께 명상하실까요?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십시오. 손에 깍지를 껴고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쭉쭉쭉. 그대로 뻗은 팔을 위로 쭉 뻗어 올립니다. 최대한 끝까지 스트레칭을 해주고 툭 풀어서 팔을 무릎 위에 떨어뜨려 놓으십시오. 목을 좌우로 한 번씩 흔들어 보십시오. 이제 반듯한 자세로 앉으시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누워서 명상을 하십시오.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깊이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은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시선을 편안한 지점의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세요.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마음의 눈으로 풀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머리가 텅 비고 가볍다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으세요. 실제로 온몸의 긴장감이 다 풀리지 않았다 해도 세포들 하나하나가 편안함을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세요. 손이 자유로운 분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이제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집중하는 일이 점점 즐거워질 겁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숨이 들어오고 나오는 길목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앉아있는 오른쪽에 아버지가 앉아계신다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왼쪽에 어머니가 앉아계신다 생각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존경하는 스승님이나 존경하는 분이 양옆에 앉아계신다 상상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뒤에는 당신을 돕고 좋아하는 친구들, 그리고 수많은 지인들이 구름처럼 둘러앉아 있다 상상하십시오. 당신이 앉아있는 바로 앞에 당신과 감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 앉아있다 하고 상상하십시오. 그 사람을 마치 한 그루의 나무를 바라보듯 담담히 바라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아무 적대감 없습니다. 당신 또한 내게 아무 적대감 없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 적대감 없습니다.
당신 또한 내게 아무 적대감 없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어봅니다. 다시 한번 깍지를 껴고 앞으로 쭉 발을 뻗어보시죠. 그리고 툭 풀어줍니다. 오늘 내가 짓는 한 번의 웃음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겐 밝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비 올립니다.